김천 경찰서가 40여 년 만에 남산동 생활을 끝내고 율곡동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청사 이전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은 물론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도 기대됩니다. 최현철 기자입니다. 김천 경찰서가 남산동의 낡은 청사를 떠나 율곡동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기존의 남산동 구청사는 노후화된 시설과 주차난으로 경찰은 물론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지어진 신청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율곡동 신청사는 총 사업비 294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본관과 지상 2층 규모의 별관으로 지어졌고 기존에 비좁았던 구청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면수를 3배가량 늘렸습니다. 훨씬 많이 건물도 깨끗하고 밝아졌고 주차장이 넓어서 훨씬 용이하게 이용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 이전을 마친 김천경찰서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함께 시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김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천경찰은 지난 40년간의 남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율곡동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북 도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왔지만 더욱 겸손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더욱 믿음직하고 따뜻한 김천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남산동 구청사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현재 김천시와 김천교육지원청 등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